189쪽 역전서를 보세요. 역은 변역이 아니 수시 변역하야 이총도야라 기비서야 광대실비하야 장이순성명지리하고 통유명지 고하며 진사물지 정하야 이식괴물성무지 도야니 성인지 우환후세 가위지으라 거고수원이나 유경상존호됐 연이 전유는 시의 전언하고 호학은 송언이 망미하니 차친 이하로 개무천의라 여생천재지후하야 도사문지인회하야 창피후인으로 열유이구원하노니 차는 전소이 착야니라 여교성인지도 사언하님 이언자는 상기사고 이통자는 상기변하고 이 책기자는 상기상하고 이 복서자는 상기점하님 길흉소장지리와 진퇴존망지도의 비여사니 주사곡괴면 가이지변이오 상여점은 제기중의람 군자거즉관기상이완기사하고 동즉관기변이 완기점 하나님 득어사후대 불달기의자는 유의연이마 미오부득어사이 능통기의자야니라 지미자는 이야오 지저자는 상냐니 채용이론이오 현미무간하니 관회통하야 이행비절예면 즉사 무소불비람 고로
조선학제 구원필자근이니 이어 근자는 피지연자야라 여소존자는 사야니 유사이 득희의는 즉 최후 인원이니라. 유송원부 2년 기묘정월 경신에 하남청이 정수군 서하누라. 다시 정리를 간단히 하지요. 역전은 정이천 선생이 주역을 푸른 거예요. 정이천 선생이 의리지학 입장에서 주역을 푸른 거예요. 그거에 대한 서문이에요. 역은 한마디로 무엇이냐? 역은 변역이다. 변화하고 바뀌는 것이다. 역이란 변화하고 바뀌는 것인데, 그냥 변화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수시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수시예요. 시. 때를 따라서 변화하고 바뀌어서 이 정도야라.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때라는 거는 시시각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데 일정한 방향으로 가는데 도를 따라 도에 벗어나지 않게 변화를 한다 이거예요. 도에 벗어나지 않게. 그러면 그 도는 뭔가요? 따지면 어떤 도일까요? 어디가 도일까요? 도의 기점이 어딜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의 기점은 하늘이에요. 천도예요. 천도에 따라서 천지의 도에 따라서 인간이 처할 도를 찾아가는 거라고 봐요. 그렇게 봐야 기준이 될것 같아요. 첫 번째 줄, 이거 한 줄을 꼭 기억하세요. 역은 변역이다. 변화하고 바뀌는 것인데, 때에 따라서, 수시예요. 때에 따라서 변화하고 바뀌되 도를 쫓아가는 거다. 그거를 담은 것이 주역이다. 그냥 무작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그 때에 맞춰서, 때에 따라서 갑니다. 기위서야,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기위서야. 여기 위자는 될 위자예요. 선은 글이니까, 그글된 것이, 즉, 주역이란 글이 광대실비하야. 한없이 넓어요, 광. 한없이 넓고 커. 한없이 커. 그래서 실비, 실자는 다 실자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춰놨어. 다 갖춰놨어.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장이순성명지리하며, 여기 장자는 어떻게 보면 그 주역을 가지고 순성명지, 우리 천명지위성 이런 말 배우셨지요?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해준 것, 명령해준 것, 성품. 그 다음에 여기 성은 하늘이 우리한테 부여해준 것이고, 명은 하늘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가져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성명의 이치에 순응하게 하며. 첫째는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본성을 찾아가는 공부. 통유명지 고하며, 유와 명의 고는 까닭이에요. 이유예요. 유는 어두운 거고 명은 밝은 거니까 유명의 까닭을 통하게 하며, 이 말은 유는 어둡고 밝음, 첫째는. 두 번째는 유는 죽음, 명은 삶, 죽음과 삶.
유는 물러섬, 명은 나아감. 그런 것들의 이치를 다 통하게 하며, 진 사물지 정하야 저런 산은 사리, 물은 물체, 사리와 물체의 실정을 다하게 해서, 이게 주역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이고, 주역을 공부해야 될 가장 골자예요. 그래서, 이시 개물 성무지 요야니. 보여줬어요. 실자는 보일 실자죠? 개물, 사물을 열어주고, 성무 할 때 무는 일무자예요. 일을 완성하는, 완성시키는 도를 보여줬으니. 거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이 주역이라는 글은 광대실비하여 한없이 광활하고 한없이 커서 모든 이치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역을 가지고서 장자를 가질 장자를 해석해야 되겠네. 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냐면 성명의 이치를 순응하게 하고 유명의 까닭을 통하게 하며 유명은 죽고 사는 거 나가고 물러서는 거, 길하고 흉한 거, 이거 다 되는 거예요. 유명의 까닭을 통하게 하고 사물의 정을, 사물의 실정을 다하게 하여 시, 개물, 성무지도야니 그, 저 물체를 열어주고 닫힌 거를 열어주고 성무, 일을 완성시키는 도리를 보여준 것이니 그랬으니 주역이라는 글을 만들었던 성인의 그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자 이거예요. 성인지 우한 후세 가위지라. 성인께서 후세를 걱정하고 근심하신 것이 가히 지극하다고 이를만 하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거고수원이라. 이 거자는 갈 거자인데 이 잠깐 저를 보세요. 갈 것자인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것도 거라고 하지요. 그래서 거리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 거자는 이거는 이 공간적인 이동이라면 시간적인 이동도 있을 수 있지요. 거기도 거예요. 거고라는 것은 옛날까지 가기가 시간적인 거리예요. 옛날까지 그 시간적인 거리가 수원이라, 비록 멀지만, 그렇죠? 복희 씨부터, 문왕, 이때부터, 지금, 이 책을 정리한 것은 송나라 때인데, 거기서부터 또 우리는 지금 몇백 년 뒤인 지금이잖아요. 이 시간적인 거리는 상당히 멀리 있지만, 유경 상존오대. 유자는 남겨놓을 유자예요. 경은 경인데, 여기서 역경이에요. 주역이에요. 그죠? 역경을 남겨놓으신 것이 상존후대. 상자는 여전히. 이렇게 해석할게요. 여전히 지금 이 경이 남아있어. 그죠? 주역이 지금 있어. 우리 손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이, 그러나, 전유는, 여기 전유는 송나라 때 이전의 학자들을 전부 전유라고 했어요. 그죠? 선배들은 그 말이에요. 정자가 정희천 선생이 주역 절을 달 때 당신이 주역을 공부하기 그 이전 선배 학자들은 실의이 전언하고 주역의 본의는 잃은 채 전언 말만 전했고 이 얘기는 뭐냐면 당나라 이때의 모든 학자들을 주역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수단 예.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예, 그때. 근데 이 실의 전은 그때의 대학자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한마디로 정자에 의해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의 전언만 했다 이거예요. 주역이 본인은 잃은 채 말만 전했고. 후학은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해석될 수 있어요. 그죠? 또 후학들은 송언이 망미하니 그 말만을 암송하고 하면서 망미, 주역의 맛을 잊어버려. 그러니, 자, 진 이하로, 진나라로부터 그 이하로는 개무 전이라. 다 주역의 본의를 전한 사람이 없더라.
이 정자가 이 한마디 말을 쓸때 얼마나 고심을 했겠어요, 그죠? 선배 학자들을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생 천재지화야. 내가 천재, 천재는 천년이지요. 천년 후에 태어나서. 이 주역이, 그러니까 공자님 이후로 천년 올 거예요, 그죠? 천년 후에 태어나서 도 삼운지 인회하야. 이 도자는 애도하다 할때 도자지요? 슬퍼해서. 삼운은 이 학문이니까 본래 이 유학을 삼운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여기 삼운할 때이 학문이니까 삼운은 이 주역이 인회하야. 인자는 이게 물수변에 있어가지고 물 위에 떠있던 것이 물속으로 가라앉아서 사라지는 것이 인이고요. 횟자는 낮에 보였던 것이 해가 넘어가서 보이지 않는 것이 회예요. 인회라는 말 이해가 되셨지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것이지, 한마디 말해서. 이 학문이 사라지는 것을 슬퍼해서. 장비 후인으로, 여기 빗자는 하여금 빗자예요. 장차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연류이 구원하느니. 연류라고 하죠? 연자는 연혁할 때 쓰는 연자지요. 연자는 뭡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하나하나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연자예요. 연류, 류자는 반대로 흘러내려가는 거니까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서 구원, 근원을 구하게 하노니. 차, 전소이 자게라. 이러한 마음이 이 역전을 짓게 된 까닭이더라. 당신이 역전을 왜 썼는지를 분명히 밝힌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 들어있는 핵심 내용을 푸는 글이에요. 그 다음에는 역유 성인 지도 사언하니. 역에는 성인이 제시하신 도가 네 가지가 들어있어요. 크게 법률을 보면은. 이 언자는 상기사하고. 그러니까 주역으로서 말을 하려고 했던 부분은 상기사. 그 말을 숭상하고. 그렇게 풀이하기도 하고, 이 언자는, 즉, 말로써 주역을 해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계사라든지 상사라든지 그 사이 있잖아요. 그 말을 숭상하고. 이 동자는 이 주역을 가지고 점을 쳐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때그 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상기변하고 그 변화하는 것을 숭상하고. 이 제기자는 이 주역에 있는 이치를 가지고서 무슨 저 기물, 무슨 도구 같은 거를 만들려고, 여기 제기는, 제는 제도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기는 기물로 할 수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뭔가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람은 상기상하고, 그 형상을 숭상하고, 이 복서자는 상기자만이 복서, 점을 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점을 숭상하게 되니. 주역에는 뭐가 들어있다? 첫째는 사, 두 번째는 변, 세 번째는 상, 네 번째는 점. 이네 가지를 반드시 짚어봐야 된다. 그러니, 길, 흉, 소장지리와, 길한지, 흉한지, 소는 사라질 소자고, 장은 자라날 장자야. 길한 것과 길하고 흉하고 사라지고 성장하는 이치와 진, 나서야 될 자리인지 물러서야 될 자리인지 존, 보존해야 될 것인지 망하는 것인지의 도가 비어사한 그런 이치는 말에 갖추어져 있어. 말로 풀어놨어. 그러니 추사 고괴면 그 풀어놓은 그 말을 미루어서 괴를 살펴보면 가히 지변이요. 그렇게 되면은 변화를 알 수가 있고. 그 가운데에 상여 점은 제기 중이라. 그 상과 점은 그 속에 들어있더라. 이말왜 썼는지 좀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까 우리 저 위에 주자가 풀을 때
주역이라는 책은 본래 점서이기 때문에 간단하고 쉽게 써야 되는데 정자가 설을 많이 붙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푸른 걸 보세요. 주역에는 상기변, 그다음에 상기상, 상기점, 그다음에 아까 상기사 이렇게 있지요. 네 가지를 숭상하는데 그중에서 당신은 뭘로 풀고 싶다? 사로 풀고 싶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기륭 소장의 이치와 진태 존망의 도리가 사에 갖춰져 있다. 이거 사. 당신은 사를 해서라는 글을 쓰고 싶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추사고개하면 그 사를 미루어서 괴를 살펴보면 가이지변이요. 그 변화를 알 수가 있고 변화를 알수 있다는 것은 그 주역을 가지고 움직이고 행동을 옮길 때그 법을 알수 있고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상과 점이 들어있다. 그러니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주역을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밝히고 있어요. 군자 거즉 관기상이 완기사하고 다 군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 군자분들은 군자들은 거즉 거는 거처하는 거니까 집에서 가만히 계실 때에는 관기상이 그 상을 보면서 완기상 그 상에 대해서 풀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사를 완 자세히 음미해 봐야 되고 동즉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 관기변이 완기점하라니. 그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그 길안지 흉안지 점을 자세히 봐야 되나니. 득어사호대. 득어사라는 것은 말뜻은 알아차리되. 풀이한 그 말뜻은 알아차리되. 부달기의자는 유연화. 그 의미를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은 있거니와 미요 부득어사의 능통기자이 아니라. 아까는 유라고 했지요? 유, 있다. 근데 여기는 미예요. 그 다음에는 부득어사. 말의 뜻도 모르면서 그 의미를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 속에 의미를 알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말은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말 의미는 뭔지 모르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말뜻도 모르면서 의미를 알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 다음엔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요. 지미자는 이야. 지극히 은미한 것은 이치고 지저자는 상냥. 이 말을 꼭좀 기억해 주세요. 지극히 은미해. 드러나지 않았어. 그러나 이치는 다 들어있어. 그죠? 지극히 은미한 것은 미미한 것은 이치고 지저자는 상냥이 지극히 드러난 것은 혼이 밖으로 드러난 것은 형상이에요. 상이니 채용이론이요. 이 말도 참 어렵고 다 어려워요. 본체와 채와 용도는 이론 하나의 근원이에요. 그말 이해할 수 있겠죠? 어르신들이니까. 본체와 채와 용은 하나의 근원이요. 현미무관하니 현은 현저히 드러난 상황과 은미하게 들어있는 이치, 즉 상과 이치가 무관, 떨어져 있지 않아. 이런 형상이 있다면 형상 속엔 반드시 이치가 들어있지, 그죠? 현미무관하니 관 회통하야. 회는 여러 가지 이치가 다 모아진 자리가 회예요. 손으로 말하면 이 자리가 회예요, 회. 그리고 통은 이렇게 각자 나간 것이 통이야. 회는 모든 이치가 모아진 자리. 통은 각자 다 풀어 쓰는 자리. 그러니까 회는 여기서 말하면 체. 통은 용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자리를 살펴보라 이거예요. 관자 굉장히 중요한 자예요. 회와 통을 관찰하여 이행기 전례면 그 전례들을 행한다면 전례는 법전에 있는 예의 그것을 실행해 나간다면 즉 사무소불비라 이말 속에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을 것이다. 다말 속에 기치가 들어있다.
하나 더 떠나가면 뭡니까? 글 속에 들어있는 이치를 물리라고 한댔지요? 물리를 깨우치지 못하고서 그 주역을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볼 수도 있지요. 즉, 글 해석도 못하면서 그 속에 있는 이치를 참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그 말입니다. 고로, 결론이에요. 고로, 선학제. 고로, 여기 선자는 잘할 선자예요. 잘 공부하는 사람들은 구원필자근이니 그 말을 구할 때에 반드시 가까운 데부터 구해요. 바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부터 구하고 내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그 말부터 구해요. 그래서 그 근사록이라는 책이 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지요? 근사록. 그것도 젊은 근사인데 절실히 묻고 내가 실천 가능한 쪽으로 생각을 땡기는 것이 근사예요. 근사록이에요. 그러니 이어 근자는 가까이 있는 것을 이자는 소홀히 여길 이자예요. 가까이 있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비지연자야라. 말을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이 지연은 또 맹자에서 갈파했지요. 후연지기짱 바로 뒤에 있잖아요. 지연. 여 소전자는 사야니 내가 나는 누구예요? 정자지요. 내가 전하는 바는 사야니 말이에요. 말이니 유사히 듣기에는 그 말로 말미암아 그 본의를 득 터득하는 것은 즉 제호 인원이라. 곧 우리 공부하는 그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다 이거죠. 정전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그죠? 유 송원부 2년 김효 정월 경신에 하남 정이 정숙은 서하느라. 그때는 정자가 서문을 쓴다 그런 말이죠.